이보근한테는 자구를 들어 올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김준수 테이너 갑자기 직접 때렸습니다. 포획은 10개 홈으로 이성열의 1타점 에루타 스코어 2대1. 이성열 앞에 기회가 왔고 찬스를 살려서 득점으로 연결을 짓습니다. 안타를 쳐야 된다라는 압박을 분명히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 지금은 1사 3루니까 이성열이 굉장히 가볍게 스윙을 했단 말이에요. 외야로만 보내면 되니까. 예. 결국은 이 블로킹 미스 하나, 주자의 포지션이 3루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안타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김태균이 들어올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옆에 떨어집니다. 2루했던 장진혁은 여유있게 3루 돌아 홈으로 타자주자 김태균도 2루까지 위치를 합니다. 또 한 점 못하는 하나 이글스 점수 3대1 김태균의 1타점 2루타. 이제 두 팀의 간격 두 점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오늘. 예. 자, 지금도 보시면은 더 이상 추가 실점을 하면 안 되니까 중견수, 특히 외야수들이 전진 수비를 펼쳤죠. 자, 만약에 정상 위치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정도의 위치면은 거의 이즈 플라이에 가깝게 쉽게 처리할 수가 있었어요. 네. 한화의 지금 집중력이 8회에 지금 발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고 오른쪽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자, 홈에 승부가 돼요. 정우림이 3대